컴퓨텍스 2024 청량기 0.15.KR 명정보기술 해외사업부 세계 3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 2024 참가를 위해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명정보기술에서 직접 수리한 전광판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세전 가격 54,000원을 내고 진에어를 예약했는데요. 좌석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기장 바로 뒤에 있는 1A 좌석을 받았습니다. 항공기는 로미오 1-2와 마이크 1A, 노벤버 2를 지나 16L 하이조에 정렬 후 이륙을 준비합니다. 이륙한 항공기는 15 하이조에서 동시에 이륙한 항공기와 나란히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풍이 불어서 항공기는 오걸, 재미, 그리고 세둠을 지나 도원공항 23 하이조로 지금 착륙을 시도합니다. 입국 수속 후 네팔의 IT 업체 사장님과 타이페이의 서대문 사거리 격인 시먼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투숙한 호텔은 호경 주점인데요. 멀리 김용호 부사장님과 같이 투숙했던 원산 대반점이 보입니다. 지금 AMD 사옥과 엔비디아 광고판이 보이는 전시장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올해 전시에서는 시총 4,000조 원을 돌파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AMD의 리사 수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서 유럽과 인도에서 특히 많은 참가객들이 전시장에 몰렸습니다. 입구에서는 협력사인 에바 항공에서 나온 마스코트가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로 MS와 구글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요. 엔비디아는 3,000불로 추정되는 GPU를 3만 불에 불티나게 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직접 부스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협력사들은 다양한 GPU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AI 서버의 발열을 잡는 냉각에 관한 전쟁은 정말 전시장 곳곳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명정보기술에서도 다양한 엔비디아의 AI 서버의 판매와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정보기술에서는 AI 영상 분석 솔루션들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전시회에서 미국과 중남미 기술자들을 만나 분야에 대한 많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온 언어 분석 전문가를 만나 자동 번역 기능에 대한 긴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LM이나 인공지능 칩을 만들지 못하는 업체들은 AI 빗을 채용한 PC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다양한 산업용 PC의 메인보드나 파워, 그리고 통신카드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초대형 NVMe SSD를 들고 있는데요. 명정보기술에서는 마이스토어 브랜드로 SSD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서 계신 사장님은 초대형은 아니지만 16테라, 32테라 등 초대용량 SSD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SSD 제품들은 제조사가 너무 많아서 판촉전이 정말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SSD 컨트롤러를 설계하시는 분인데요. 업계 외에 전속률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명정보기술에서는 2005년부터 웨스턴 디지털 RML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장 하드는 용산 지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는 싼이나 나스의 복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35년간 시게이트 하드를 수리해 오고 있는데요. 플라즈마 레이저, 초격자 플래티넘 매체, 그리고 12나노 컨트롤러는 시게이트의 신무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래시 제품에 대한 복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고 하드나 중고 SSD 제품들도 유통하고 있습니다. ZNW. 저희는 또한 폴란드나 러시아에서 개발된 다양한 솔루션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명정보기술은 복구 전문 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양한 LCD 패널들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패널 공급사를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LCD 수리는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LED 전광판 업체도 방문했는데요. 명정보기술에서는 제조사를 불문하고 다양한 모듈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제외하면 기술 진보가 정체되어 다수의 업체들은 디자인에 승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대만산 컴퓨터나 키보드, 마우스는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모양과 색상을 전시회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시부터는 외국인 참가객들을 위한 친교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난강 전시장을 2일 동안 살펴보고 세계무역센터와 타이페이 101 빌딩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은 101 빌딩의 흔들림을 방지하는 추인데요. 이곳에서 101을 만들어 사진을 찍는 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일간의 전시회 참관을 모두 마치고 이번에는 본사가 있는 청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매일 전 세계로 스팸메일을 보내면서 글로 벌을 서고 있는 여정현 부장이었습니다. 제품 구매나 서비스 문의는 010-2734-353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